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장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시작됐고 현재 코스피는 현재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 증시를 보니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뭐 희망적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 의장의 조기 금리 인상설에 대해서 일축하니까 또한번그 인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워버렸어요. 물가 상승을 잠재워버렸고, 달러 인덱스가 91선에서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전일의 하락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최근 위안화 약세 흐름과 수입업체 결제를 비롯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한 1130원대 초반에서 보합권 등락할 것으로 보이고 있네요. 서울 외국환 중개 따르니까 간밤에 뉴욕차의 결제 선물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원달러 1개월물이 한 1133.7원 정도 최종 호가됐고, 1개월물 된 스와프 포인트가 고려하면은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는 한 1.75원 정도 가량 상승 개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은 그 하원 코로나 19 특별위원회에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면서 물가 상승률은 2%에서 수렴할 것이다. 2%.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를 조기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 최근 연준이 경제 전망을 통해서 올해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 상승률 예상치를 1%포인트 상향한 3.4%로, 그리고 그런 물가는 0.8%포인트 올려잡은 3%대로 내려다봤지만은 물가 상승이 장기적인 기조는 아니다, 이런 판단이 좀 있습니다. 그 통화 정책은 고용 회복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좀 있고요. 하여튼 그는 노동 시장의 고른 회복을 위해서 완화적 통화 정책을 이어나가야 한다, 뭐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파월 의장의 그 비둘기 발언에 안도하면서 전일의 하락 흐름을 이어갔고, 일단은 오후 7시 보니까 20일 달러 인덱스 91포인트 중반대로 내려간 거죠. 뉴욕 증시 종가 수준보다 한 0.060% 포인트 내린 991.694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물 국채 금리도 0.234로 0.012% 하락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1.467로 그렇게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증시 전반에는 그 위험 선호 심리가 이어지는데, 간밤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환호하면서 이틀째 상승세를 보였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신고점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다우존스는 전 거래일 대비 한 0.2% 상승한 33,945.58에 거래를 마쳤고, S&P는 0.51% 오른 4,246.44, 나스닥도 0.79% 뛴 14,253.27의 신고점을 쳤습니다. 국내 증시도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퍼진 그 위험선호 심리에 이 거래일째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상승하고 있고, 전일에 외국인이 3,629억 원 사들였죠. 나흘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고요. 오늘도 뭐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흐름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내 증시 코스피가 0.17% 상승하고 있어요. 좀 빠졌다가 오르다가 하는데, 현재 개인들이 한1900 정도 사고 있고, 외국인이 580억, 기관은 979억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0.62% 상승한 1017.84. 오늘은 개인이 팔아요. 927억 원, 외국인이 한 70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한 213억 원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흐름이 상당히 좀안 좋습니다.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고, 포스코는 오늘 보니까 또 나름대로 좀 빠질 듯 하면서도 참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SK 하이닉스는 한 0.4% 상승하고 있고, 카카오가 오늘 5%나 오르네요. 야, 카카오 참 돌아버립니다. 다들 네이버는 8%, 완전 초급등이고, 지금 카카오 네이버는 거의 경쟁 붙은 것 같아요. 네이버는 한 42만 5천원. LG화학은 1.31% 하락하고 있고, 삼바돈 0.83% 상승하고 있고, 85만 3천원이고, 현대차 오늘 빠지네요. 0.4% 정도 빠져서 24만원. SDI는 0.15% 조금 상승하고 있고, 68만 4천원이고, 셀트리온이 한 2.92% 상승하고 있습니다. 28만 2천원.
기아는 한 0.3% 상승, 9만 100원. 이렇게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상당히 재미없죠? 지금 8만 100원. 지금 또 100원 뛰기 하고 있어요. 100원 뛰기. 100원 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아쉽다. 그런 모습을 이고 있습니다. 100원. 오늘도 8만 100원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네요. 보니까. 오늘 근데 외국인들은 들어오는 그 모습이 보이는데, 외국인들은 들어와요. 지금 18만 5천주 들어오는데, 기관들 좀 팔고 있어요. 연기금이 좀 팔고 있더라고요. 또 연기금은 뭐 거의 뭐 내가 볼 때는 진짜 삼성전자의 진정한 안티 같아요. 안티 같고. 하여튼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야 돼요. 지금 들어오는데 지금 들어오는 매수의 흐름이 조금 약간 약해요.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오후에 한번 좀 더 지켜봅시다. 지금은 100원, 2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주는 지금 막 보합에서 또 빠졌다 올라갔다 합니다. 지금 보합권에서 왔다 빠졌다 73,700원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아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200원 정도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 횡보 흐름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지금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한 5만주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매도를 하고, 기간은 지금 제가 볼 때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좀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기관들은 매수를 할 것 같고. 삼성전자 보통주 우선주 지금 아주 재미없어요. 아주 재미없고 지쳐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또 댓글들을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괜히 삼성전자 사가지고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참 보고만 있으면 배 아프고, 손가락이 아쉽죠. 내 손이 아쉽고, 괜히 매수 버튼을 이쪽이 아니라 저쪽으로 눌렀어야 하는데, 왜 엉뚱한 데 눌러가지고 이렇게 벼락거지 같은 느낌을 받아야 하는지,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어쩌겠습니까? 이런 흐름을 또 숙명으로 받아들여가고 견뎌내야죠. 아니면 좀 힘들면은 빨리 갈아타시든가 해야 하는데, 글쎄요, 그건 여러분들의 그 몫이에요. 결정이고. 지금이라도 뭐 카카오나 네이버가 좋다면은 글로 갈아타셔야겠죠. 하지만은 그냥 뭐 꿋꿋하게 뭐 소외받고, 비난받고, 욕들어 맞고, 이제 그런 종목이 제가 볼 때는 뭐 삼성전자, 그래도 삼성전자 앞으로 멀리 봤을 때 좋다고 생각하면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뭐가 이렇게 불안하고 뭐가 이렇게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만큼 뭐 우량한 주식이 있습니까? 저는 그냥 긍정의 자세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볼 테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힘드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뭐 어떻게 하고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이라도 갈아타실 분들은 갈아타시고, 아니면은 그래서 저는 꿋꿋하게 삼성에 가겠습니다. 지금은 삼성 가는 겁니다. 삼성 가는 거고, 결국 나중에 돌고 돌아서 나중에 삼성으로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걸 보고 있고. 너무 뭐 급등하는 거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따라가지는 마세요. 거기 괜히 나중에 잘못 올라타면 또 물릴 수도 있고 하니까 항상 조심하시고요. 하여튼 오늘은 지겨운 행보 흐름이 보여지니까 그 참고하시고요. 이따 한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 보셔서 그때 매수하셔도 늦진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전 영상은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